네, 안녕하세요. 빨간색입니다. 2일 차 12시 45분 경쟁률 및 최종 예상입니다. 누가 정신을 사준다 그래가지고 얻어먹었죠. 네, 보통은 12시 올리는데 오늘은 좀 늦었고, 네. 현재 2일 차 12시 45분 현재 네, 청약 건수 4만 5천 건 들어왔습니다. 경쟁률은 43.29고 증거금은 2,813억 들어왔죠. 네, 균등은 지금 11주 정도 네, 배정이 예상되고, 비례는 한 주당 56만 네, 5,500원입니다. 청약 공모가 한 주가 13,000원이고, 한투증권이죠. 네. 15,000주 청약, 일반 온라인은 50%밖에 안 되니까 15,000주 청약이 되는데, 지금 현재 한 200만원, 240만원 배정이 되는데, 최종 예상을 해보면은, 네, 청약 건수 지금보다 한두배 정도. 어제 예측했을 때 하단 정도로 보여지죠. 네, 어제 10만 건 정도 예상했는데 한 9만 건 정도 들어올 거로 보여지고, 그러면은 5.56주, 5주에서 한 6주 정도 배정이 되겠죠. 5주면은 65,000원이고, 6주면은 638, 78,000원이네요. 네. 비례 한 주는 네, 13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. 경쟁률은 100 정도 나고 증거금은 한 6,500 정도 들어올 때 보여지죠. 저 같은 경우에 일단 균등은 다할 거고요. 균등 다 하면은 가족계좌 다섯 개 다섯 개라 그러면 한 25주 받고 플러스해서 이 정도 청약을 한다 그러면은 네, 75주 정도 배정이 되겠죠. 75주 더 하면은 네, 딱 100주 정도 배정이 맞겠네요. 네. 네, 100주 해봐야 네, 130만 원밖에 안 됩니다. 네, 130만 원밖에 안 되고. 이게 지난번에 가격이 한번 조정이 한20% 이상 조정이 된 거래 가지고 밴드 상단이긴 하지만 지난번 공모가 기준으로 네, 하단 아래 정도로 생각이 되고요. 유통 비율이나 이런 부분도 네, 나쁘진 않아요. 다만 네, 좀 안타까운 게 안타까운 거? 네, 우려되는 게 네, 시가총액이 네, 공모가 기준으로 4천억이 좀 넘는다. 네, 천억 이하 중소형주 천억이 언저리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이 잘 가는 경향이 있죠, 최근에. 최근에 좀 그래도 수익이 좀난 것도 있고 하니까는 네 한번 이럴 때는 한번 질러보는 것도 나쁘진 않죠. 뭐 130만 원 가지고 지른다는 것도 좀 우습고요, 사실. 네. 그러나 손실이 현 10% 손실이 현실화 된다 그러면은 10% 20% 손실이 현실화 된다면 좀 짜증이 나겠죠. 예, 그러나 뭐 이달 공모주로 먹은 것도 있고 이벤트로 뭐 앞으로 먹을 것도 있고요. 네. 좀 이따가 14시에 자녀 대신해서 학교 OT를 가야 되는데, 오리엔테이션을 가야 되는데, 네, 오늘 되게 바쁘네요. 사무실도 가야 되고,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,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